저기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임란을 다음 주가 부하 예정일로 알고 있었는데요. 빨리 태어났습니다. 일단 여기 거치를 좀 하고 네, 촬영을 할게요. 일단은 12개 계란 중에서 그 여기 라벤더가 4마리 태어나고요. 라벤더가 4개 있었고 버프가 4개 있었는데 총 12개 계란 중에 5개를 제외하고 7마리가 태어났어요. 당황스러운데 신경을 안 쓰고 다음 주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. 엄청 빨리 태어났어요. 한 주나 빨리 태어났어요. 일단은 잘 지금 포란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여기 안에 지금 계란이 살아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살짝 깨볼게요. 써갈이네요. 써갈 됐고요. 이거는 버릴게요. 그냥 방금도 라벤더 계란이었고 지금도 라벤더 계란이에요. 예, 이것도 써갈이라기보다는 무정란이에요. 이것도 무정란이에요. 지금 무정란이 어떠냐면은 여기 노른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요. 살아있고 버리도록 할게요. 이것도 무정란인 것 같은데 얘도 무정란입니다. 얘도 안에 노란색 계란이 그대로 있어요. 그대로 있고 얘는 중질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안에 노른자가 많이 퍼져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지금 부화가 안 된 거는 무정란인 걸로 보여지고요. 7마리가 태어났어요. 지금 이게 전에 어디였더라? 저쪽에 저기서 데리고 온 다른 계통의 라벤더 아메리카노랑 버프거든요. 들어가서 애들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이쁘게 다 잘 태어났는데 좀 많이 놀랄 텐데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벤더 애들 아마 어제 오늘 태어났을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 중인 줄 알고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태어났어요. 이 중에 수컷 한 마리만 있어도 괜찮아요. 예, 수컷 한 마리 정도만 있어도 괜찮고 얘는 버프 아메라우카나 이렇게 생겼네요. 머리에 점 같은 게 있어요. 점 같은 게 있고 잘 태어났습니다. 전부 다 신경 안 쓰고 저녁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신기하네요. 버프도 잘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. 체구가 좀 작은 애도 있고 많이 놀란다. 미안하다. 사진만 찍고 갈게. 썸네일로 남길게. 먹이는 내일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녁도 너무 많이 늦었고 애들 먹이는 내일 챙겨주고 여기서 뭐 아성조까지 자라면 될 것 같아요. 또 뭐 나머지는 무정란이었고
부정란이나 충질환 정도였고 그래도 건강하게 다 잘 태어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원래 이렇게 그 뭐죠? 그 버프가 이렇게 색깔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좀 줄무늬 같은 게 좀 있죠. 나중에 커보면 알겠지만 이게 버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 버프도 처음 키워봐서 버프 두 마리가 이래요. 지금 약간 다람쥐 줄무늬가 살짝 먹고 나왔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버프. 애들 잘 품어줘.